자, 이제 코 쪽으로 내려갈 건데, 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해요. 코를 표현하는데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엣지가. 최소 네 개.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게 나아. 어? 그냥 없어. 그리고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지, 뭐. 응? 자, 여기 다섯 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개를 쉬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근데 너무 넓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까지는 코로 들어올 거야. 자, 일단은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를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그래서 땡깁니다. 아래로. 그리고 사이드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되겠죠. 일단은 사이드에서 이렇게 여기다가 프론트에서도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제 프론트에서 좀 맞춰줘야 돼요. 얘는 여기에다가,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서는 얘가 끝이니까 여기에다가, 얘는 여기에 와야지. 여기 이렇게 요거 요 어? 요 사이드 요 코 볼 있죠, 그죠? 어? 여기로 넘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이 필요하죠, 그죠? 여기는 선이 없잖아. 필요한데, 그죠? 엣지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몇 개가 된다고요? 다섯 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멀티컷으로다가 여기 이거를 클릭해서 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여기가 삼각형이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빼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Q, 얘는 지워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다? 사각형으로 쓰면 되죠, 그죠, 다시.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를 너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얘를 약간 형태가 요소를 이렇게 다시 구성해주고요. 이렇게. 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다섯 개가 됐어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형태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쪽 엣지, 이 아래쪽. 아래쪽 엣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시키는데, 사이드에서 뭐를 보고 익스트루드 시키면 요거, 요 부분. 어? 코가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기반으로 익스트루드를 세 번 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시킨 거는, 자, 이렇게 한 번. 이쪽은 보지 마세요. 일단 여기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익스트루드 두 번. 또 익스트루드 세 번.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자, 여기가 지금 가장 높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 콧구멍, 이 콧구멍 끝 있죠? 끝. 어? 세 번째 거, 마지막 거는 거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맞춰서 4번으로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쪽 끝에 거를 여기다가. 요 끝에 거는 여기다가. 요 끝에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오, 그렸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가장 사이드에서 높은 부분. 얘도 사이드에서 높은 부분. 얘는 사이드에서 가장 낮은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 콧구멍. 이렇게. 오! 그러니까 정리가 딱 됐죠, 사이드에서. 자, 지금 이럴 때는 프론트나 이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이드만 신경 쓰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프론트로 가는 거예요. 프론트로. 이렇게. 여기서 또 저기 끝에.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오, 맞춰주고요. 얘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코니까 조리고, 좀 높이고, 얘는 좀 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이 부분이 다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퍼스펙티브. 자, 퍼스펙티브 가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어? 아래를 봤을 때 얘는 콧구멍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3번 눌러볼게요. 3번 누르면 일단 콧구멍 없지만 코처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수정을 좀 해주고요. 얘네들이 너무 높아서
거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약간 이렇게 낮춰서 부드럽게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자의 몫인 거예요. 이렇게. 오,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는 좀 더 올려서 부드럽게. 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제 콧구멍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있게끔, 볼륨감이 이렇게 있게끔 이렇게 쌓여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